안녕하십니까, 미니마트입니다.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너무 불분명해서 눈치 게임 해야 될 때, 예, 솔라나 하고는 싶은데 할 수는 없고 동네를 돕니다. 아, 비만은 비 맞을 거 각오하고라도 보문사 임도길 가려고 했는데, 아, 샤방동에서 말려서 그냥 포기했습니다. 굳이 하지 말라는 거. 애써서 할 필요가 없죠. 특히 이래라저래라 원래 안 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맞든 틀리든 듣는 게 상책입니다. 동네 근처에 그 생긴 단독주택 언덕타운인데 와본 건 처음이에요. 아, 조립식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주변이 딱히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것도 자재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긴 할 텐데, 일반 집 가격이면은 그몇 배는 좋은 집을 지니까, 와, 이건 집이 아니라 무슨 홀 같죠? 소소하고 저도 현실적인 꿈이 있긴 있는데, 그게 자전거는 거의 다 많이 이루었고 한60% 이상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갖고 싶은 자전거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게 있지만, 남은 자전거들은 가격보다는 잠복을 열심히 해야 되는, 하필이면 그런 피곤한 제품들이라서. 근데 문제는 그 서양에 왜그 뭐지, 차고하고 전기실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. 그런 걸 갖고 싶어요. 전기실에, 그러니까 차 그냥 거기에 들어와 있고 1층 다 그냥 아예 차고 겸 정비실로 해가지고, 아예 그냥 자전거 정비대 계속 세워놓고, 거기에 딱 접어서 세워놓기도 하고, 자유롭게. 한쪽에 샌드백 매달아놓고, 세워놓고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거 뭐 나머지 2층부터 해서 생활하는 거는 그냥 자는 방하고, 저는 부엌만 있으면 되니까, 먹고 살 그냥 사는 기본적인 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. 물론 혼자 산다는 가정 하에
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지만. 그 외에는 현실적인 꿈은 그런 정도네요. 소박하게, 소박하지만, 오. 소박하지만, 이것도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. 쉬운 목표는 아니죠. 여기가 한계네요. 여기는 이 당시 와봤던 데긴 하지만서도 아예 산길이라 더 올라가봐야 답이 없습니다.